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조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까지 많게는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비처, 공수처가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해 검찰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시즌을 하고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도 만실되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아래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까지 최대 12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거론되던 검사 20명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거대 기관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기관장과 판검사, 고위경찰,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들로 퇴임 후 3년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직계가족도 포함됩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관여 등 고위공직자 업무 전반에 관련된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처벌 대상입니다. 권고안은 특히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에 대해 우선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하는 사건을 보고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할 때는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